방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는 방방과 함께 하루와 골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쯤 딱 눌러주세요. 아셨죠? 그다음 멤버십도 한번 딱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이 입는다는 비스포크 데님. 이거 뭐 쫙 핏이 살아납니다. 최고의 디자이너 허정훈 대표님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갑 빅토리 G 대한민국의 이 골프계를 흔들고 있다고 해요. 가성비가 1등인 녀석이 나타나버린 거. 그쵸? 빅토리 G 장갑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옥선생, 방법왕, 초보왕 전부 10년 이상 나이키 골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이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절대로 풀어치지 않는 방법.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얼리 캐스팅을 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리 캐스팅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있는 거는 뭐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딱 백스윙을 하면 이게 접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탁 던지는 동작을 갖다 캐스트. 우리 막 낚시에서도 캐스팅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펴는 동작을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캐스팅이 공 앞에 와서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서두르느라고 이게 빨리 돼가지고 스윙이 이렇게 풀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얼리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캐스팅은 무조건 해야 하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얼리 캐스팅은 하면 불리해. 왜냐하면 볼도 뻥 떠버리고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얼리 캐스팅은 좋지 않은 동작이에요. 근데 얼리 캐스팅이라는 제목을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가 나와요. 왜? 그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생각의 전환만 하면 바로 고쳐져요. 이건 기술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얼리 캐스팅 하는 분들한테 다 뭐라고 해요? 여기까지 끌고 오세요. 끌고 오세요. 막 끌고 오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끌고 와? 그거 뭐 안 되니까 계속 캐스팅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기가 딱 잘못됐다고 해서 이걸 고치려고 하면 실제로 몸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데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얘를 자동으로 고쳐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목적의 변화입니다. 얼리 캐스팅이 된다는 건 내가 공을 서둘러서 쳐야 되겠다는 어떤 두려움과 의지, 좋게 말하면 의지, 그 다음에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두려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빨리 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이제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방보방, 옥선생, 초보왕, 이병옥 프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골프의 이유, 골프게임의 성격은 공이 아니에요. 이 공이 누구 겁니까? 지금 플레이할 때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건데 뭘 이걸 못 따라가지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세요. 지금 10년 치고 20년 치고 그런 분들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왜 골프가 어렵냐면 늘 얘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얘를 어디를 때려야 돼요? 뭘 어디를 때려요? 뭐 그냥 공 맞는 데 때리면 되지.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건 앞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골프 게임이지 여기서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그럼 저한테 그래, 옥 선생 당신은 그래도 골프 선생이라서 스윙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아이고, 저는 레슨 안 해봅니까? 저는 레슨 그렇게 안 합니까? 얘 아무 필요 없어요. 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연습을 계속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눈 감고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연습 딱 봤어. 그럼 여기에 유틸리티가 있어. 그럼 딱 하고 눈 감고 가서 딱 잡을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드라이버가 있어. 그럼 드라이버 안 보고 딱 가서 잡을 수 있는 이런 연습, 그게 잔상 효과예요. 얘를 쳐다본다고 해서 뭐 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하고 얘를 쳐다보면서 그냥 내가 보낼 수 있는 대로 칠 수 있다면 계속 하라고 하지.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얘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서 딱 보고 이걸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보내야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 목적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어마무시한 거죠. 또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훨씬 잘 치는 골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런 걸 하다 보면 뒷땅도 칠 수 있고 탑핑도 칠 수 있어요. 왜? 아직 높낮이에 대한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쥐어박을 생각만 했었기 때문에, 맨날 때리려고 손만 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팍 이렇게 치던 분이 이쪽으로 보내려고 막 해버리잖아요. 그 몸 동작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 아무튼 그쪽으로 돌리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쳐요. 근데 몸부림 치는데 이를 어떻게 필 겁니까? 몸부림을 치면 공이 붙어서 그 다음에 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쪽으로 보내려고. 그럼 높이 드는 건? 아, 몸부림을 쳐야죠. 높이 드는 건 더 멀리, 더 멀리 보내려고 몸부림 치는 거잖아요. 생각 완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스윙은 절대 추하지도 않고 또 특별히 또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냥 보편적이에요. 일반 사람들 걸음걸이랑 똑같아요. 왜 남의 걸음걸이를 따라합니까? 여러분이 걷는 그 자세를 원하는 대로만 가면 되지. 왜 맨날 걸음걸이 할 때 이 무릎 각도는 어떻게 되고 발목 각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타겟으로 치려고 몸부림만 치세요. 얼리 캐스팅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자세를 보여드리는 게 이유가 다 있겠죠? 일단은 그쪽으로 치는 자세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공 따위에 관심도 없어지고 아, 이 정도 높이구나. 처음에 어드레스 할 때 바닥에 대잖아요. 아, 이 높이구나. 그럼 그 높이대로 해서 그냥 앞으로 쳐주고 이렇게 하면 멋있게 할 수 있지. 생각, 목적, 목표의 전환이 여러분의 모든 나쁜 습관을 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평범하였습니다.